they want the ping pong. 난 지금 너를 찾는 거야, ding dong. Play up, you wait, no. 사람, 잘못, 골랐어. 너만을 바라보고 위에 받들어졌어야 해. 여왕 벌벌처럼. To the metal like.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Woulda, coulda, shoulda. Why you wanna go and do that, do that? Why? 내 모습을 좋아하던 너 지금 시컷 보고 잘 기억해.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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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Woulda, coulda, shoulda.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Just
On the floor, that would be great.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들 이 노래를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다들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곡은
Thank you.
Yeah.
Thank you.
저쪽이었어요. 급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보여요. 다 지켜보겠습니다. 저 우리 2030 한번 인사하고 싶은데 기억이 나는데 아직 기억나. 저번 투어에 첫 여기서 진짜 그때도 뭔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는데 이제 저희 두 번째 월드투어 이렇게 마지막까지 서울에서 하게 돼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울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 울었거든요. 봤어요 혹시? 진짜 찐이죠? 입꼬리 내려가고 오늘은 안 울 거죠? 오늘 안 울 거예요. 네, 지켜봅시다. 예예. 예. 아무튼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콘서트에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이때까지 했던 쇼와 다르게 한 달락 한 달락 끝날 때마다 마음이 되게 울풀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가요? 짜증! 진짜 1년을 마무리하는 하루인 만큼까지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곡은 저희 밴드와 함께 할 거니까 걸어가면서 저희 밴드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키보드 키보디스트 영입니다. 저희 첫 투어도 그렇고 이번 투어도 함께 돌아준 밴드니까요. 더 큰 함성 부탁드려요. 오늘 기타에는 최영이 있습니다. 하이 최영! 그리고 Our Everything Mr. Omar 인사해주세요.
이어서 우리 다음 곡을 불러볼 건데요. 준비됐나요? 네. 이 곡은 영어예요, 여러분. 풀 영어니까 여러분 영어 실력 저희가 한번 풀했습니다. This is I'm
Let's go!
Yeah.
저희 이 열기가 식기 전에 사진을 찍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 1년 동안 투어의 진짜 피날레 콘서트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정말 기념적인 날이니까 다 같이 예쁘게 사진을 남겨봅시다. 좋아요. 다들 뿅뽕 뿅뽕스 업 플리즈. 오늘도 꽃, 오늘도 그냥 케이크 있어. 어? 오늘도, 우와 멋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그냥 멋있네. 감사합니다. 와, 블랙핑크 케이크.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있게 우리가 아, 함께 할게. 이거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있으신 분? 이거 블랙핑크도 스태프분들도 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체육관 때 저희 곡을 부를 때는 제니언니가 울던 게 그저께 같은데 기억나나? 스태프분에서 언니 울었을 때 그게 엊그제였어. 이렇게 몇 년이, 몇 년이지? 뭐 그때 이후로 한 4, 5년 지났나요? 아직 똑같아 보여요. 동안이세요.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월드투어 두 번도 했고 마지막 포감을 하고 있는 느낌이 아주 뭔가 신기해요. 그냥 엊그저께 같아요, 정말. 1년 내내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았지만 뭔가 이렇게 시간은 기념이니까 뭔가 항상 이렇게 블링크들이랑 이렇게 저희가 하나가 된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이지만 뭔가 영원히 이룰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블링크한테 하고 싶은 말 까먹지 않고 핸드폰을 적어왔어요. 와우! 네. 핸드폰만 핸드폰 좀 주세요. 리사 핸드폰. 감사합니다. 적어왔어요. 와우. 제가 잘 있어요. 우리 만난 지 벌써 2,596일이 되었어요. 이번 투어는 블링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고 대단한 공연장에서 무대를 할 수 있었어요. 블링크가 없었다면 분명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날씨가 좋든 안 좋든 항상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같이 즐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블링크 너무나 사랑하고 저의 20대를 함께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이게 말이 1년이 지났죠.
저희한테는 정말 다사다난한 정말 많은 비행기에서의 시간과 이동과 그런 거를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넷이서 언니가 말한 것처럼 건강하게 서로를 이끌어주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냐 해서 멤버들한테 진짜 우리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하고 싶고 진짜 앞에서 멤버들이 말했지만 저희가 데뷔한 지 7주년을 맞이했어요 올해 근데 7주년 맞죠? 맞아요 네, 7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시간들을 돌려보면 저희가 멋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상 한국에서 많은 팬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게 너무 아쉬워서 꼭 이번 앵콜 피날레만큼은 서울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죠. 진짜 저희 모든 투어 스태프분들도 잠도 자지 못하고 저희와 함께 1년 동안 달려주셨는데 오늘까지 이 피날레를 멋있게 끝내주시기 위해 해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텝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광을 같이 누리자고 바라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링크 여러분 언제나 저희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는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럴 때를 위한 노래네요. 마지막처럼. 정말 Let's go.
so much. 저희 스태프분들, 댄스 팀, 프로덕션 팀, 공연 팀 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서울 블링크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린 블랙핑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일 먼저